전기는 우리 삶에 편리함을 주지만 자칫 잘못 사용하면 생명까지 위험하다는 사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감전의 원리와 감전의 네 가지 요소, 그리고 감전사고 발생 시의 행동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기는 전선 안쪽, 그리고 전기기기에 흘러야 합니다. 그런데 전선 안쪽, 전기기기가 아니라 신체의 전기가 흐르게 되면 감전되었다고 합니다. 감전은 전류가 몸을 타고 흘러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현상으로 사람에게 흐르면 감전이라고 합니다. 느낄 감, 전기전이라는 한자어를 씁니다. 감전은 네 가지 요소의 영향을 받습니다. 전압, 저항, 기간, 경로입니다. 전압, 크냐 작냐. 저항, 전기가 잘 통하나 안 통하나. 기간, 전기가 얼마나 오랫동안 통했는지. 이런 것들은 바로 이해가 가시죠? 경로는 바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예를 좀만 더 들어볼게요. 어떤 감전사고는 손가락에서 손가락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손가락에서 발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가락에서 들어와서 손가락으로 전기가 나가면 생명을 위협할 만큼 치명적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손가락에서 전기가 들어오고 발로 전기가 나갔는데 그 경로에 심장이 있었다면 얼마나 위험할까요? 그래서 경로라는 것은 감전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감전 예방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절연 장치를 잘해줘야 합니다. 절연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은 전선이 벗겨지지 않았다는 것이며 접지가 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접지는 무엇일까요? 이을접, 땅지라는 한자어를 쓰고 전기회로 또는 전기장비의 한 부분을 땅에 연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땅에 연결하는 이유는 전기가 사람한테 흐르지 않고 땅으로 흐르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전기기기가 땅에 연결이 안 되어 있다면 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반면에 전기기기가 접지가 잘 되어 있다면 사람한테 전기가 흐르지 않고 땅으로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감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기 기술자가 아닌 보통 사람들이 어떤 행동으로 전기 감전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피복이 벗겨진 전선을 만지는 행위. 두 번째, 콘센트에 젓가락을 꼽는 행위. 세 번째, 물 묻은 손으로 코드를 뽑는 행위.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기를 만지는 행위와 초고압 송전선로의 근처에 가는 간접적인 행동만으로도 감전이 될 수 있습니다. 전기 감전 사고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아봅시다. 첫 번째, 특히 전기 작업 시에는 반드시 2인 1조로 해야 하며 감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가장 먼저 차단기를 내려 전원을 차단한 후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2차 감전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감전 환자를 직접 만지지 말고 전기가 통하지 않는 고무장갑이나 나무 막대 등의 절연체를 사용하여 떼어놓습니다. 감전 환자를 직접 만지면 2차 감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를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함부로 물이나 음료 등을 먹이지 않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전 예방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첫 번째, 자주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는 안전마개를 꼽기. 두 번째, 피복이 벗겨진 전선은 즉시 교체하거나 절연 테이프로 감아두기. 세 번째, 특고압 주의 표시판이 있는 곳에는 가까이 가지 않기. 모든 안전사고가 그렇듯 감전사고 역시 나는 아니겠지 하고 방심하는 순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안전한 전기 사용을 위해서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사전 전기점검이나 안전진단을 꼭 받아보시고 공사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생활 속 전기안전요령 콘텐츠를 시청하시며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전을 싫어하는 연구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